안녕하세요, 알제입니다. 오늘은 소우주 MD 언박싱입니다. 지금 제가 주문한 MD가 덜어서 영상이 1, 2편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언제 도착할지를 모르겠네요. 와, 진짜 예쁜데요? 지금 포토카드입니까? 포토카드네. 포토카드를 귀엽게 여기 앞주머니에. 이런 오돌토돌한 캔버스 면 소재예요. 스트랩 색깔 너무 예뻐. 안에는 너무 귀엽다. 이게 진짜 사이즈가 조그만데 이 안에 장지갑이랑 핸드폰 들어가고도 이만큼 공간이 남아요. 완전 미니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너무 예쁘다, 진짜. 스트랩을 아예 떼면 이렇게 귀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토트백. 스트랩을 연결하면 끈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길이로 예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키160 기준으로 끈을 가장 짧게 했을 때는 이 가방이 제 배가 딱 가려지는 위치. 얘를 늘려서 가장 길게 했을 때는 허벅지까지 내려옵니다. 포토카드 뒷면도 진짜 예쁘죠? 짠! 완전 예쁘다. 어머. 귀여워. 아, 근데 포토카드가 진짜 얇아요. 인화 사진보다 더 얇은 것 같은데? 여러분. 색 진짜 예뻐요. 포토카드. 와. 소우주. 이 중앙에 라벨도 너무 예쁘네요. 와, 이거 사이즈가 프리사이즈거든요? 엄청 크네? 앞주머니에 깨알 같은 자수도 들어가 있고요. 바지. 바지 왼쪽 부분에도 소우주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오, 주머니도 있고. 진짜 여름에 입기 너무 시원한 재질. 바지 안쪽에도 BTS 로고. 오. 이 사이즈는 탕이들한테도 클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퉁퉁이라서 잘 맞을 것 같아요. 진짜 슬프다. 포토카드. 귀엽다. 이 포토카드도 얇습니다. 어머, 슈가 진짜 잘 나왔네요. 표정 귀여워. 아니, 근데 손가락 왜 이렇게 귀여울까요? 어머나, 너무 잘 나왔다. 어머나, 세상에. 이번에 굿즈랑 포카랑 다 역대급인데요? 파자마 포카랑 미니백 포카 둘다 미니 포토카드 사이즈입니다. 세 번째 상자는 포토카드 세트입니다. 우와! 예쁘다! 짜잔. 우와. 아, 이게 세트에만 들어있는 특정 카드인가 봐요. 저는 이게 세트라길래 중복 없이 64종 다 들어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랜덤이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세트인데 중복이 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일단 이 특정 포카는 랜덤이 아니니까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케이스가 이렇게 이쁠 일인가? 우와, 뒷면도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 슈가 무슨 일이야? 아, 도토리 같아. 와, 다들 티켓을 들고 찍었네요. 아니, 특촌 포토카드 진짜 예쁘다. 이제 10개를 모두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판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에이, 설마 골고루 들어있겠지. 지민부터 들어있는 건가? 뭐야. 감동이야. 남준. 어머, 이번에 진짜 슈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다. 예뻐. 와. 어머. 유닛 한 장. 이거는 8번이구나. 두 번째. 와. 근데 이것도 1번이네요? 메시지 포카는 다 1번인가? 다, 참. 이게 몇 번이야? 어머.
진짜 햄스터 같지 않아요? 와, 아 귀여워. 어머, 너무 예쁘다. 세 번째 누구? 어? 벌써부터 중복이 나온다고? 중복인 줄 알았어요. 남준. 어머, 최고다 진짜. 어머, 지민 이 사진도 너무 예쁘네. 아, 표정 진짜 귀엽다. 역시 배경이 보라색인 게 훨씬 예뻐 보여요, 뭔가. 다행히 중복이 아닙니다. 중복이군요. 어, 잘생겼어. 귀여워. 오메, 왜 이렇게 점점 더 어려지지? 중복입니다. 정국이도 중복. 유닛도 중복. 다섯 번째. 우와, 남준. 너무 인자한 미소다. 아니, 놀랍게도 지인은 중복이 하나도 안 걸렸어요. 와. 와. 아니, 태영이는 계속 중복이야. 어떡해. 어머. 너무 예뻐. 새로운 유닛. 여섯 번째. 짠. 어? 우와. 아, 예뻐라. 역시 보라색 배경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드디어 중복이다. 하트 오비. 어머. 마치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듯한 저 표정. 아하. 유닛은 새로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세 장 당첨. 어머. 지는 중복. 용기도 봤던 거. 지민도 봤던 거. 어? 드디어 태영의 새로운 포토카드가 나왔네요. 정국도 새로운 거. 방금 전에 봤던 유닛. 잠깐만요, 정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여덟 번째. 중복. 아, 다행이다. 정글 포카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귀여워. 중복. 지금 두 개가 남았거든요. 아, 이쯤 되면 한 멤버 정도면 드볼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아홉 번째. 우와, 태영. 아, 진짜 이 메시지 카드는 다 모아야 되는데. 중복. 오, 슈가 새로운 거. 중복. 이것도 봤던 거. 정국도 중복. 유닛도 중복. 아, 지금 메시지 포토카드가 집만 없어요. 마지막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첫 번째 포토카드가 진이어야 돼. 아, 아쉽지만 예쁜 정국이어서. 와, 남준이 두 볼 못했네. 메시지 포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진도 두 볼을 못했고. 어? 새로운 거다. 새로운 게 나왔지만 슈가도 드볼을 못했고 호비도 안 됐고 지민도 안 됐고. 아, 진짜 비도 안 됐어. 오, 윤희진 새로운 게 나와줬습니다. 아, 너무 슬프다. 진짜 세트로 왜 샀을까? 아, 이 특종 카드가 있었잖아요, 그죠? 뭐 이거는 너무 예쁘니까. 그래도 세트로 왜 샀을까? 소우주 MD 2차 예약 판매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6월 15일 오후 6시까지만 판매하니까 1차에 구매 실패하셨던 분들은 빨리 위버스샵으로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버스터 신나게 즐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